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내가 바로 가라 그랬더니 뭐 하다 이제 온 거냐고. 이번에 셋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두 사람만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동원 씨랑 혜연 씨 어때? 제가 회의에 늦었단 이유 하나만으로 프로젝트 제외하시니까. 아 잠깐만. 아 역시 이것도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고작 그것 때문에 제외를 했겠냐고 내가. 그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굴면 여기서 사회생활 못한다니까? 이번 기회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인사팀에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로 하고 싶나 본데 누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말해봐요. 우혁 씨는 동원 씨랑 혜연 씨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믿는 거잖아요. 둘 중 누굴 빼야 할 것 같냐고요. 그건 미안하지만 혜연 씨가 빠지기로 했어.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실컷 준비 다 했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 부장님 말씀이라 어쩔 수 없어. 아니 그래도 때릴 수도 한계가 있지. 우리도 다 같이 어디 말하러 가셨고요. 이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전 괜찮아요. 아니 이건 그 유튜브지 말고 그냥 진행해 그렇게. 저는 정혜연 씨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건 사업팀과 기획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잘한 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빠! 잠깐 얘기 좀 해요. 미안. 아니에요. 그럴까 봐 보자고 한 거예요.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저 그 프로젝트 들어가는 거 부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직 실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오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너무 솔직한 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기분 나쁠 순 있는데 오빠한텐 필요한 말 같아서요. 회사에선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먼저 들어가. 네. 오빠 힘내요. 고마워. 그래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머지는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네, 저번에 올린 사업계획서에서 수정 피드백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자료 조사를 더 해야 할까요? 지 아무래도 조금만 더 준비해보고 여기는 나쁘지 않다. 이건 네. 그대로 가도 되겠다. 저... 아 피곤하다. 커피 한잔 할까? 아 예, 제가 좋죠. 뭐 네가 사냐? 아 예, 뭐 드시겠어요? 자 혜연 씨, 네? 커피 한잔 하게. 아, 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커졌고 끝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잘해보라고. 들어가면 부장님이랑 다른 팀 차장님 계시니까 긴장하지 말고. 네, 잘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우혁씨는 열심히 해야지. 혜연씨 못까지. 안 그래? 아, 들어가, 들어가. 예, 들어가, 들어가. 아,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의 최동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팀 이우혁입니다. 네. 면접 보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발표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준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예.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신규 사업 프로젝트는 기업과 같이 협동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진행한다. 저희가 나아간다. 저희가 항상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아, 잘 들었어요. 궁금한 건 편하게 물어봐도 되죠? 예. 네. 기획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어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예, 김은수 대리님과 제가 함께 낸 아이디어입니다. 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사업 쪽은 이우혁 씨가 담당해서 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난 우혁 씨 발표가 우리 회사 사업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인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 가시죠. 대리님 고생하셨습니다. 가세요. 네. 우혁 씨, 발표 자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뭐 차장님 말에 대답도 못할 거면 남의 기회라도 뺏지 말던가. 왜 그런 말을 하신 걸까요? 뭐? 무슨 말이야? 차장님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라는 걸 잊지 말라는 말을 왜 한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 형, 그건 여기서 말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혁 씨, 그 자격지심이야. 열등감이라고. 네? 아니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야 이우혁, 우리가 너 눈치 봐가면서 일해야 돼? 대체 왜 자꾸 말썽 부리는 거야? 아니, 말썽 부리는 게 아니라... 아니 형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여기 학교 아니고 회사잖아요. 야, 우리가 너 탈북민이라고 손가락질했어? 뭘 했어? 어? 아니 그리고 막말로 네가 네 입으로 탈북민이라고 말한 거라며. 근데 뭐만 하면 차별하고 따지고 들고 그딴 마인드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돌아가던가 그럼! 짜증나게 진짜. 씨.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 상황이 누구의 잘못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난 북한에서 왔어. 그리고 쓸데없이 솔직했었던 그날의 내가 이 상황을 맞는 장본인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진짜야? 내가 뭐라고 그렇게 당당했을까요? 결국 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회사를 관뒀습니다. 누구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내 선택이었습니다. 네, 이제 가시죠. 그래, 가서 일이나 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으니까요. 알겠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야, 너 지난번에 되었던 거 잊지 마라. 사람 식지 믿지 말고. 조언 고마워. 야 그리고 그때는
네 잘못 아니니까 괜히 기죽지 말고. 알았어? 고맙다 상민아. 이거 믿을 수 있어야지 너. 아휴. 걱정하지 마. 이번엔 쓸데없이 솔직하게 안 굴어. 어떻게든 숨길 거야. 내가 탈북민인 거. 거짓말을 해서라도. 있는 필름, 탈북민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이유는 탈북민이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각색한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우혁은 탈북한 후 한국에 살며 취업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너 탈북민이라고 가서 얘기하지 마라. 우혁은 취업 후 친구의 걱정 어린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혁의 바람과 달리 동료들은 우혁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우혁은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당당히 맞서려고 하지만 이러한 우혁의 태도에 다른 주변인들은 불편함과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아니 형 진짜 그만 좀 하세요. 결국 우혁은 회사를 관두게 되고 이후에는 탈북민이라는 정체를 숨기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탈북민이라는 사실은 숨겨야 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탈북민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바쁘다고 회의를 빼자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빼자먹는 거. 빼자먹는 거. 빼자.